갑자기 비가 안 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다가 지금 다시 또 그쳐가려고 그런 겁니다. 배추모종을 조금 전에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놨어요, 이 망을. 이제 벌레들이 들어가고 나비들이 들어가고 그럴까 봐서 검은 망을 씌워놨더니 그래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파먹었습니다. 아마도 여치도 파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파리를 갉아 먹었습니다. 이렇게 갉아 먹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망을 덮어 놓는 건데, 요거 이제 한 닷새만 있으면은 심어도 될것 같아요. 배추모종은 직접 내가 키워서 배추모종은 한답니다. 이제 비가 와가지고 제가 비올 때는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은 하우스에서 있는 거랍니다. 하우스에서 제가 있는 건데요. 하우스에 심어놓은 것들을 다 뽑았습니다. 진딧물약을 별로 안 줬더니 진딧물이 뭐니 끼기 시작해서 그냥 몽땅 다 고추 심어놓은 거 450개 중에 120개, 그러니까 130개는 뽑았답니다. 어디를 뽑았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머머 떨어졌네. 어머머머머머 무슨 밑으로 내려가다가 하고 핸드폰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비밀은 아니고요. 집에서 이렇게 갖고 놓은 정원들도 보면서 뜰들도 보면서 귀뚜라미가 귀뚤귀뚤귀뚤 하고 운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우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분 영상으로 찰칵 찍을 거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라이브 방송을 틀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저희 집 고추 심어놓은 건데요. 제가 몽땅 다 뽑았습니다. 요즘에 야자수처럼 생긴 하우스 안에 있는 고추들을 다 뽑았습니다. 저 이런 거일 엄청 잘합니다. 여기다가 배추모종 심어놓으려고 우리 고추가 내 키보다 더 크게 자라가지고 여기 이제 한 줄만 뽑으면 되는데요. 주렁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깝지만 다 뽑고, 3분 영상이다. 라이브 끌게용. 동영상 끌게용. 이렇게 파란 고추들도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린 건데, 제가 이쪽은 다 뽑고서는, 요거 이파리도 제가 여는 순만 쫙쫙쫙쫙 잘라서 데쳐서 이제 고추님 말리기로 했고요. 요거 에초코는 고추장아찌로 만들었고요. 만들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줄 뽑을 거랍니다. 오늘 영상 끝 하면서 오늘은 여기 하우스 안에서 놀 겁니다. 우리 찰칵 인증샷 4분 영상이었습니다. 버스미 농원 인니도 시골집에서 놀기 일링하기입니다.